너 때문에. 어? 오해라고.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혼자서! 혼자서!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이라고 합니다. 청파동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엔 진월동 살았고요. 23살이에요. 잠깐 너 23이야? 23이야? 네, 용띠야 그러면은? 용띠. 띠동갑이었네?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35살이고요. 지금 삼각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까지 공개. 유병재, 조나단 매니저 유기선입니다. 37살이고요. 삼각지 살고 있습니다. 나단이만 바빠요. 맞아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사실 저희끼리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스케줄이니까 다음 광고 가봉하러 가야 된다고. 나한테는 기다려달라 그랬어. 가봉하는 동안. 놀이 광고를 안 찍는데. 아, 죄송한데 제가 좀 약간 날이 서 있었네. 묻을게. 저랑 주선이 형이랑 지금 같이 24시간 붙어 있는지 어느덧 이제. 15년. 표현을 제가 그냥 좀 편하게 한다면은 섹스리스 무. 아니 그냥 그것만 빼고 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것만 빼고 다 하고 좀 집에서 거의 대화도 안 해도 편안한. 깔끔한 거 좋아하고 난 또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10년 넘게 지나오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거 알아서 피해주고 뭐 서로 진짜 소 닦구듯이 아마 그래서 너가 좀 더 편했을 거야. 우리끼리 막 그런 게 더 없어가지고. 제가 뭐 살았다고 해야 돼? 일붙였다. 일붙였다요? 뭐냐면은 너무 급하게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나단이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일단 그러면은 그게 좀 집처럼 될 때까지 우리 집에 지내라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있었나? 예. 병재랑 저는 되게 좀 노부부 같거든요. 집이 되게 조용했었는데 손주가 놀러 온 것처럼 나단이가 한 2주 동안 있을 동안 저희가 둘이 거실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나단이 한 명으로. 그래서 나단이 지내는 동안 되게 좀 금실이 좋았다? 아니. 좀 표현이 있어. 화목했다. 화목했어. 가끔 제가 친구네 뭐 할머님 뵐 때나 느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밥을 차려줄 때도 많이 주는 거? 아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너가 많이 가져가는 거지. 아니, 많이 줬잖아요. 뭐냐면은 밤에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네, 뭐 하면 맞아. 케밥을 먹을 때도 밥을 달라고 그러고 치킨을 먹을 때도 형 밥 좀 있어요. 밥 돌려오고 있고. 진짜로. 큰 공기 있잖아. 큰 공기 그 이제 즉석밥 작은 공기 말고 이제 햄버거를 먹어도 밥을 먹을 정도로 거의 진짜 네. 사랑하는 10시 11시쯤 되면 핸드폰 이렇게 만져가면서 형 저 약간 그런 게 조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좀 이렇게 노 하면 좋은데 너무 저를 이렇게 많이 먹게 해서 살을 좀 급격히 치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주 원인인 것 같아요. 서울 올라와서 네. 몇 킬로 쪘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가 88킬로였어요. 지금 거기까지만 얘기할까요? 그럼 몇 킬로 쪘는지 말고 지금 몇 킬로인지만 얘기해줘. 지금 108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20킬로가 찐 거야? 그 얘 몇 달 전 방송만 봐도 좀 되게 그 티백 찢을 때만 해도 되게 다른 사람이야. 아 그리고 근데 진짜 이 형들이 그만큼 많이 도와줬어요. 뭘 도와줘? 뭘 도와줘? 맨날 새벽에 케밥 사줬잖아. 저 진짜 밤에 먹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형들이 얘기하는데 전 거절할 수 있어요? 있나? 없어요 저는. 그 먹었어요 그래서. 싸싸 말아가지고.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는데. 545 그 반지하 살면서 고양이도 키웠어요. 와. 규선이 형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도시전설 같은 거지. 집에 고양이를 키우면 여자들이 놀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 이거 기억 조작이다. 오히려 먼저 제안했어. 아이고, 형 내가 인터넷을 보니 강아지를 키우면 여자들이 놀러 온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강아지는 자신이 없어서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자. 근데 하나도 먹힌 게 없어요. 고양이만 남았죠. 저는 이제 그래서 카페 이 형이 카페트였어요.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다. 집이 다 깔았죠. 알고 보니까 고양이 카페. 아 고양이를 키우세요 지금? 아 키우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또 왜 중국 사기 그러면 막 놀러 올 거는 거 대비해가지고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멋있는 LP라든지 멋있는 뭐 조명이라든지 헤드폰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지 마. 왜? 어차피 안 오고. 혼자 찍어서 이제 인스타 올리고 그런 뭐 형들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LP 이런 거 특히. 아 생각나는 사람은 있긴 해요. LP 많고. 멜론으로 들어. 어차피 뭐 차이를 모르고 그냥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너무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상처로 또 다가오니까. 그렇죠. 나단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봤을 때 특이한 게
밥을 쌓아놓고 먹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 시켜서. 맞아요. 눈앞에 두 공기, 세 공기를 쌓아놓고 먹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머슴들이 그렇게 뺏길까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인데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 초조해요. 아, 그렇지. 불안불안하지. 네, 불안해. 그러니까 아쉽게 먹는 네. 게. 또 이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저 밥 좀 하나 더 주세요. 이게 저는 너무... 그래서 약간 저는 미리 좀 이렇게 해놓는 편? 밥 같은 것도 저는 여러 밥을 좋아해서 때에 따라 또 다르게 먹어요. 곱돌이탕 같은 거는 현미가 제일 좋아요. 제육이나 아니면 뚝배기 불고기 같은 거는 흥미가 되게 좋아요. 되게 흥미롭네요. Alright. 밥이랑도 이렇게 약간 페어링을 맞추는 거구나. 페어링을 맞추는 게 많아요. 예전에 우리 밥만 먹기도 했었거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막 된 밥, 김이 막 엄청 나는 거기 넣고 설탕, 스테비아를 이렇게 위에다가 좀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우유가 진짜 차가운 우유여야 돼요. 진짜 차가운 거.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간 미지근하면서 좀 맛있는 밥이 좀 완성되는. 식성도 다 살쪘어, 살쪘어. 예, 그리고 어떤 식성이 또 있냐면 제가 있어?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약간 엄청 단 거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은근히 단 거 좋아해요. 몸을 신경 쓰는 빵이나 그런 거를 설탕에다가 넣어서 좀 땅콩버터 좀 많이 쓰는 편? 좀 두둑히 해서 이렇게 뭐 그럼 미크티랑 같이 해서 이렇게 먹는. 그럼 그게 은근히 달아? 아, 그렇게 먹으면 은근히 달아? 은근히 달아요. 그리고 분명히 한 5분 전에 몸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은근히 달게 먹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은근히 달. 야, 그게 진짜 막 엄청 달. 제가 초콜릿 진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초콜릿, 엄청난 단 초콜릿 안 좋아해요. 그냥 허쉬 같이 우유와 섞인 거, 은근히 단 거 그런 거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병제 식성을 얘기할게요. 입이 진짜 짧아요. 집에 엽떡이 있어요. 보면 새 거예요. 그래서 야, 엽떡 왜 안 먹어 했는데 먹었대. 입이 짧고 엄청 짧아. 식습관도 또 나빠가지고 막 짜고 맵고 단 거는 좋아하는데 그 와중에 또 입은 짧아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진짜 좀 밥맛 떨어지게 먹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수염도 있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좀 여기 지저분해 보인다는 얘기들도 많이 듣고 찌찌찌에 국물 이렇게 송글송글 맺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고 좀 되게 좀 맛없 깨작깨작 먹는 편인 것 같아. 근데 음식에 보면 우리가 이 눈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음식을 봤을 때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항상 인스타에 집중돼 있는 인스타화돼 있는 음식 다 하는 건 규션이요. 요즘 먹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 거의 뭐 킴카다시안이 진짜. 한 50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장 보는 것까지 해서 뭐 시켜 먹는 것까지. 저는 한 2에서 30. 2, 30? 예. 아니야, 너 더 써. 한 끼 말고. 한 끼 말고? 나 지금보다 더 써요. 저는 5, 60은 좀 되지 않을까. 아침에 꽈배기를 2만 원치 사는 애예요. 근데 어떻게 너가 60만 원이야. 너는 100 될 것 같아. 2만 원 아니에요. 뭐 아니야, 아니야. 15,000 원치 사요, 15,000 원치. 너 벌써 이렇게 너무 보이는 게 있네. 정답을 써주셨는데? 어? 고등어? 고등어 살짝 잘 모르겠네. 가장 큰 단서인 것처럼 보이는 저지방 우유입니다. 저지방 우유예요. 저지방 우유 2리터씩 먹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일단. 아, 여기서 벌써 나왔네. 닭가슴살인데 소스에 흠뻑 빠진 닭가슴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져가겠다는 맞다, 거지. 그렇지. 명분도 가져가고 맛도 가져가고. 이것도 조금 약간 되게 얄미운데요. 식빵인데 비건 식빵입니다. 팔무진심. 제 거예요. 어우, 상상도 못했다, 야. 아, 왜 안 놀래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티예요. 이 홍차가 건강에 좋아요. 이 옆에다가 이 저지방 우유를 이제 적당히 그 비율을 맞춰서 섞으면 그러니까 저지방을 하는 게 뭐 맛의 이유예요? 아니면 어떤? 맛의 이유예요. 일반 우유 같은 경우는 소를 너무 많이 짠 느낌? 아, 저지방은 덜 짜고? 네, 약간 좀 이렇게 맑은 좀 더 건강한 느낌이 든다. 건강한 느낌.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티백들이 잘 돌아다녀요.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고 아, 설탕 저는 잘 안 넣어요. 건강 때문에 스테비아 요즘 많이 넣고 있어요. 한번 드셔보셔야 돼. 봐봐요. 거품 잘 나잖아.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나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좀 알겠어. 아, 알겠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알겠어. 라이트한 느낌이 있네. 그렇죠, 라이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물이에요. 약간 이런 허쉬 같은 경우도 크림이에요, 크리미. 크리미가 뭐예요? 크림 있다는 거지? 크리미. 그러니까 크림이 있다는 건 크림인데 크리미가 뭐예요? 크리미. 크리미가 뭐지? 크림의 형용사. 크리미가 크림. 아무튼 정답이 뭐예요?
밀크 아몬드가 들어가니까. 아, 크리미는 포기했네. 지금 밀크 아몬드. 크리미는 안 된다. 아니. 밀크 아몬드가 있다 보니까 이 밀크 제가 아까 말했죠. 다는 거 싫어한다고. 왜? 너 진짜 싫어하잖아, 단 거는. 싫어요. 이거 먹을 때 이게 밀크가 들어가면 이 단 거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잡진 않아. 아니, 많이 잡아요. 잠시만 제가 잠깐 헷갈리는 거야. 저도 헷갈리네. 거짓말 하려니까. 아니.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제일 자주 먹는 게 이 쿠키 앤 크림이에요. 아, 좀 자주 좀 많이 먹는? 아, 그걸 꼭. 아유, 또 몸 생각해가지고. 몸 생각해. 유자청. 제가 청. 유자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안 달아요? 유자차 물 많이 넣으면 안 달아요. 어? 아, 기본은 달. 저거 설탕 얼마 넣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유자청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개개인들 만들 때는 유자 이렇게 넣고 설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 유자 이만, 만들 때는. 유자 이만큼, 설탕 이만큼. 단 거를 안 좋아해요. 가끔 가다가 이거 없어. 땅콩 맛도 없고. 뭐 찍어 마를 게 없어. 그러면 가끔 가다가 빵에 슬쩍 찍을 때가 맛있어. 그럼 진짜 맛있어. 맛있지. 네, 그럼 약간 건강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더 고소하게, 더 알짜게, 더 든든하게. 든든하다는 말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건강한 느낌을 좀 주거든요. 땅콩버터 위에다가 이렇게 쓱 하면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후자수! 후자수! 마술이네, 마술? 안 좋았는데? 아니, 그렇게 넣는 거 아니야. 해봐봐. 이렇게 넣는 거. 아, 세로로? 어. 세로로 넣었어? 다 상관없어요. 이건 안 되겠네. 그래, 해도 안 돼. 닭가슴살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좀 먹을 때가 있어요. 하루 일어났는데 너무 건강하게 먹고 싶어. 아침에 크래커, 그 오트밀 먹고 오트밀에다가 계란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점심에 닭가슴살 두 개, 공기, 그 햇밥. 아니야 고기. 닭가슴살에 공깃밥을 먹어요? 공기? 그럼 뭐랑 먹어요? 닭가슴살에 밥 안 먹어요? 아, 나도 몰라. 처음 들어. 먹어. 소스에 흠뻑 빠진. 아, 그럼 위에다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치밥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밥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소스. 반찬을 이렇게 먹는 거지. 먹는 거죠. 뭐 예. 옛날에 90년대 때 그 폭력배들이 살찌우려고 일부러 할 때. 너 살 빼려고 그러네. 제로콜라 같은 경우는 이 칼로리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로가 아니래요. 맞아. 한 4? 법상 뭐 0이 아니어도 몇 정도면 그냥 제로로 표기할 수 있는 저희 때. 근데 주변에 마실 것 중에 4가 있어요? 없지. 4칼로리? 없어요. 맹물 말고는 없어요. 맹물 말고는 없어요. 제로콜라를 먹으면 심리적으로 약간 안정이 되는 기분이에요. 아, 내가 그래도 건강한 생각하고 있구나. 피아민트. 밤에 너무 배고프잖아, 야식 먹고. 그러니까 야식 먹고 가끔 조금 시간 지나가나요? 왜냐면 야식을 제가 한 10시에서 9시 딱 그때 먹거든요. 가끔은 너무 잠을 설쳐. 근데 1시가 됐네? 못 먹잖아요. 이건 진짜 먹으면 안 돼. 이건 진짜 살찌는 거야. 그럴 때 이런 껌들을 먹어요. 껌은 새 거겠네? 예? 그럴 수가 없어. 아니, 껌 같은 거 이제 먹으면 약간 안정이 좀 되는 편. 예, 이거. 제가 원래 회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시죠? 제가 내 돈 주고 회? 안 사 먹었어.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방어를 먹었어. 우리 집에서. 언제 먹었냐? 나 없었는데? 같이. 아니야, 같이 있지 않나? 나 없었어. 너 방에 있었나 보다.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냥 너 아니, 방에 있길래. 방에 있는데 뭐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시켰는데. 나 방어 좋아하는데. 아니, 방어를 이제 방어를 이제 사는 실한 거 시켜가지고. 네, 실한 거. 방어 처리했잖아. 그때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 맛있네. 그래서 그냥 하나 사놨구나. 네, 그래서 사놨어요. 달아서 또 맛있잖아. 네, 달아요. 네, 그러니까 회가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밥이랑 좀 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가끔 그냥 밥에다 이거 예, 밥에다가 또 해가지고 하면 또 맛있으니까. 김가루랑 같이 해가지고. 김가루랑 해가지고. 아, 그래서 김가루가 있는 거야. 아, 그러구나. 예. 이 냉장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쟁이 냉장고 같아. 명분들로 가득 차 있는.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너 이빨 다 썩어. 이게 치아가 썩어야 돼. 내 냉장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건강? 지독한 놈이구만. 저거 요구르트 큰 거 술 먹고 다음 날 먹으면 해장 그게 딱 시원하다고. 아, 이걸로 돼요 해장이? 응. 이거 누가 봐도 뭐 표정 봐도 이게 뭐 느껴지는데요? 자, 이거는 형제의 냉장고입니다. 새삼 느껴지네요. 대부분이 좀 안 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 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날 되돌아보게 된다. 요거 좋아합니다.
와인은 이제 또 그 페어링을 하나씩 맞춰보게 되는데 치즈, 이 귀여운 큐브 치즈 있죠? 네. 그거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은 고급스럽기도 하고. 치즈를 먹기 전에 궁금한 게 네. 감자탕을 먹고 감자탕 한 두 숟가락 먹고 하더니 치즈를 먹어요. 욕심이 많아요. 감자탕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양식도 먹고 싶고 중식 일식 다 먹고 싶은데 하드웨어가 용량이 되게 적어가지고 조금 먹고 또 딴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안 좋은 식습관이죠. 아무튼 요거는 이제 안주로 함께 즐기는 거고 요거는 깐 마늘? 뭐 요거 나는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거의 못 봤는데 나는 요거 너무 좋아해. 요거 이제 소고기랑 먹으면 최고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웅탕탕이라고 나는 부르는데 밥 웅탕탕? 소세지 전 웅탕탕? 어묵볶음 웅탕탕?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알마늘 요거 해주면은 끝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왜 웅탕탕이에요? 웅탕탕 계속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아 진짜? 이렇게 다 씹고 넣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씹고 여기서 비비는 거나? 여기서 비비는 거죠. 그러니까 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한 100개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10개 먹고 나머지는 한 1년 있어. 아 이 치즈도 지금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 전체 다 치즈고 치즈가 너무 숙성돼서 그 꽃 피는 거 알죠? 무단바람 무단바람 입은 짧은데 욕심 많아가지고 아 정확합니다. 여기는 지금 약간 그 그냥 일반 참치되어 있는데 고추참치 하나 있으면은 추억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잘 사는 친구들 고추참치 많이 쌓아가지고 도시락에 꼭 하나씩 두고 다니고 그걸로 갑질 많이 했었거든 그 애들이. 감자 하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맞아. 막 이렇게 나 갑질하고 막 놀리고 그걸로 갑질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그 육개장 사발면 국물만 좀 달라고 그러는데 국물 달라고 했는데 거기 후숙간 같은 거 하나 들어오면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시 건져가는 애들 있구나. 아 그거 좀 근데 이거 미안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 자기 건데 갑질이라니 그렇긴 한데 네가 의지한 거니 그렇긴 한데 이게 그 사람 건데 아 이게 흘러나온 거 다시 가져가는 게 약간 국물 좀 달라고 하더니 아 그렇긴 하지 네. 미안하다. 아 사실 요거는 핫소스인데 트러플 핫소스예요. 한 병에 좀 굉장히 비싸긴 해요. 그 양념치고는 후라이드 치킨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 튀김이 아니라 뭐랑 먹어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 솔직히 턱깎고 얘기해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밥 비벼 먹어도 맛있더라고. 아 이거 진짜 마법 소스예요. 그럼 혹시 제가 향만 맡을 수 있어요? 일단 향만 맡아보세요. 아 트러플 향이 많이 나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매콤한데? 근데 매콤한데 그냥 막 그냥 매콤한 게 아니라 깊어. 네, 깊게 매콤한데? 맛의 능력치가 예를 들어서 5라면은 5랑 5가 5짜리 음식이랑 만났으면 10이 돼야 되는데 한 30, 40까지 만들어줄 정도 굉장히. 와 너무 맛있다. 시너지 꿀템입니다, 요거 트러플 핫소스. 마테차는 나단 씨에게 어떤 저지방우유 같은 느낌인데 아, 그래. 제로 칼로리인데 또 맹물보다는 좀 맛있으니까 저랑 이제 유기선 씨가 즐겨 먹는 이거 뭔가 향에. 근데 나는 매콤한 걸 너무 좋아하는데 밑에 있는 짬뽕이나 뭐 떡볶이 이런 거. 맞아. 여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편의상 좀 밀키트로 해놓긴 했는데 짬뽕이나 뭐 떡볶이는 제가 또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죠. 잘해요. 제가 떡볶이는 제 레시피 아마 아시는 거 있을 거예요. 진짜 떡볶이는 서울 3대 떡볶이만큼 해요. 라면보다 쉬워요. 라면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고춧가루 물엿 다시다 미원 조금 하고 미원. 고춧가루 좀 많이 넣어요. 이렇게 우와. 해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하면 진짜로 진짜. 아 정말 맛있어요. 길거리에서 매연 들어간 떡볶이들 있잖아요. 거의 추억의 맛이라고 추억의 맛. 그런 맛 진짜로. 짬뽕도 제가 집에서 이제 그 집에 또 웍 비슷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파기름 내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오징어도 비슷하게 하면은 이제 쇼미더머니 나오시고 뭐 이런 분들 시베놈, 네. 뭐 원슈타인 이런 분들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요리 많이 해드려요. 아~ 다들 이렇게 엄지를 지켜 세우셨었던. 제가 지금 와인에 입문한 지 한 70여일 정도 되는데 솔직히 아직 아무도 몰라요. 차이를 잘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죠. 저도 몰라요. 뭐 레드, 뭐 화이트 와인.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레드 화이트는 색깔인데? 많이 차이가 나. 막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 나 맨날 이거 하는데 나도 이거 모르고 그냥 해요. 몰라요. 별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요새 좀 약간 입문하고 있다는 거. 아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35살 2022년의 유병재는 솔직히 술인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이렇게 힘들게 마치고 집에서 이렇게 한 잔 그때가 굉장히 또 행복하고 뭔가 보상받는 기분이어가지고 술이 아닐까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해봅니다. 막 집에서 그럼 마시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주사는 없고 예전에 20대 초반에는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고백도 못하고 막 오열하고 막 그랬어요. 야, 연애를 거의 안 해봤을 때 야 병자 일로 와 일로 와봐 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새벽 2시쯤이었어 야 핸드폰 줘 왜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이름 뭐야? 누구누구야? 자 됐어 새벽 2시에 잔이라고 보낸 거야. 잔이라 아 2012년쯤이었을 거야. 아직 답장이 안 왔어. 지금까지? 저도 별로는 할게요. 아니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간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왔다 갔다가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 뭘 왔다 갔다야. 일당이 아니었다니까? 아니 간만 보는 거 같아. 그래서 아 야 세게 나가자. 속도를 좀 내자.
근데 속도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 친구가 못 따라오더라고. 내가 낸 속도가 형이 했잖아. 그래 지금도 몇 년째 못 따라오고 있는 거면 형이 새벽 2시인가 3시에 이렇게 딱 보내고 내가 진짜 형한테 진짜로 정말 심한 욕 많이 했어. 쌍 욕을 하네. 진짜 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할 정도 심한 욕 많이 했어. 반성의 냉장고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좀 약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약간 여기를 채소, 우유,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좀 약간 채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보시죠. 제대로 된 네. 냉장고, 유기선의 냉장고입니다. 좀 좋다 느낌이. 균형도 잘 맞은 네. 것 같고. 아니 저 고시카리살은 뭐예요? 다른 맛을 느끼고 싶으니까 집에서 요리할 때는 진짜 즉석밥과 냄비밥은 완전 달라요. 냄비밥이 또 생각보다 쉬워요. 저희 집에 밥솥이 없는 거 아세요? 네 알죠. 저희 집에 전기밥솥이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아니 혹시 모를까 봐. 아 그럼 직접 네, 냄비밥을 확실히 좀 맛이 다르긴 달라요. 훨씬 나. 그리고 사진 찍기도 아 고슬고슬하고 아 이게 딱 뚜껑 열 때 이렇게 싹 해가지고 스토리 올리기 딱 좋다고. 좀 더 요리를 진짜 할 줄 안다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지. 이런 거 약간 부메랑으로 찍기 좋죠 이렇게. 네.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오 같이 먹는 거예요? 나 이거 먹어봤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진짜 인스타용으로 100점 짜리. 맞아. 토마토 양갈비 카레라고. 그렇지. 그냥 양갈비로 이렇게 기름 내서 카레를 한 3시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마토를 썰어서 딱 넣으면 그거는 진짜 저는 DM 많이 받았어요. 여기 어디 식당이냐. 맛있어. 네. 그러면 본인은 인스타를 안 하면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지. 생식 위주로 하지, 생식 위주로. 그리고 제가 중동에서 일했었잖아요. 카타르에서 한 6개월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 카레를 먹으면서 거의 거기서는 양갈비 카레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맛을 잘 냅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 이것도 요리의 하나의 포인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 미원과 다시다만 조미료로 생각하잖아요. 맞아. 근데 모든 요리에 이걸 한 스푼 넣잖아요. 맛이 달라져. 이게 예를 들어서 요리 나도 처음 할 때 수제비 막 끓였을 때 아무리 막 넣어도 막 맛이 안 나는데 근데 이거 조금 넣으니까 먹던 맛이 나. 진짜. 그리고 저희가 요리 요즘 빨리 하잖아요. 한 30분 만에 완성하는데 한 3시간 끓인 맛을 내고 싶을 때는 이 멸치 액젓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기 씨 거에 나왔던 고추 참치.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규선이 형이나 저나 좀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약간 좀 향수가 좀 있어요. 네, 휴지 좀 주세요. 휴지. 왜? 여기 눈물 날 것 같아. 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크면 난 냉장고를 이걸로 가득 채울 거야 했던 게 고추 참치 그리고 초코바. 미국 영화 보면 TV 옆에 초코바 이만큼 쌓아놓죠. 나홀로 집에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거 엄청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씩 뜯어 먹는 거.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이게 명절 때 이제 용돈 받았을 때 사 먹는 그거니까. 아틀라스 뭐 이런 거 스니커즈. 그래서 그런 것들. 냉인데 이것도 요리 완성된 다음에 넣으면 약간 다른 음식. 맞아요. 된장찌개 이게 제철이거든요. 이거 우리 그때. 나단이 그 도시락 할 때 냉이 된장국 했잖아요. 와. 그때는 진짜 그거 너무 맛있어. 냉이가 네.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한 만약에 4,000원짜리 된장찌개면 바로 8,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 뭐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오징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징어 볶음을 진짜 좋아해요. 명절 때 가면 친척들이 오징어 볶음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 앞에서 오징어 볶음 안 하시고 오히려 제가 가는 날 오징어 볶음 재료를 손질만 해요. 너가 해라. 너가 해. 그래서 어머니 진짜 요리 잘하시는 게 예전에 규선 씨 어머님 그 식당에 한번 제가 사인회 했었어요. 사인회하고서 이제 가서 이제 밥도 차려주신다고 해서 밥 먹는데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옮기시다가 당면을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나한테 들켜가지고 오해가 있는 게 손님이 먹는 상에는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족이 먹는 상에만 하십니다. 병기 씨가 이 얘기해서 저희 어머니 울었어요. 우리 엄마 울었어 너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 사과드리고 가족 상에만 한다는 거. 아 그럼 지금 은퇴하셨다는 거. 나한테만 네, 공격이 안 된다는 거. 은퇴하셨어요. 식당 안 하세요. 제 냉장고는 그림이다. 입으로만 맛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맛을 볼 수 있다. 저의 소울푸드는 어머님의 양념게장입니다. 제 주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해주신 그 양념게장이 좀 약간 굉장히 독특해요. 그냥 빨갛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념게장에 좀 간장을 더한 것 같은 조금 이제 국물도 좀 자박자박하고 좀 짭조름한 맛도 함께 있는 양념게장이었는데 서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해주신 그 양념게장을 제 주변 분들한테 좀 약간 이렇게 선보였더니 하나같이 다 너무 이제 놀라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영자 누나가 되게 극찬했고 양념게장이 거의 진짜 서울 3대 양념게장이다. 서울 이 3대가 뭐가 많네.
최근 들어서 생긴 소울푸드는 골또리탕? 네. 어떤 음식이냐면 이제 곱창과 닭볶음탕을 믹스업 섞은 거죠. 네. 이거 쉬운 영어만 영어로 하고 얼마 전에 터득했어요. 그 약간 곱창을 구울 때 그 굽는 맛하고 맛 있잖아요. 그게 시뻘건 그 맛에 들어가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두 명 먹다가 세 명이 죽을. 그러니까 몇 명이 죽나요? 한 명이 먹다가 두 명이 죽는다고? 아무튼 죽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서 죽어요. 이 말은 요새 할아버지들도 아직 안 하는 말 아니에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곧돌이탕을 제가 10월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딱 한 3월까지 지금 계속 먹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 곧돌이탕이 나단이의 서울 시작은 곧돌이탕이 아닐까. 내 소울푸드를 굳이 뽑자면 오징어 볶음이 아닐까. 오죠. 만약에 무인도에 가서 하나만 먹어 하면 오징어 볶음만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주일치 음식을 하고 가시면 저랑 누나랑 둘이 같이 지냈었는데 아. 누나가 월요일에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요리를 동내고 오징어 볶음 양념만 남겨놓고 가요. 그걸로만 제가 일주일을 버텼어요. 항상 볶아 먹고 뭐 해 먹고 막 그냥 누나랑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추억이 있어서 아직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가족 간에 이제 마지막 먹었던 메뉴? 이런 느낌. 조미료 있잖아요. MSG라고 칭하는 요거에 대한 좀 우리의 너무 방어적인 자세는 좀 이제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에는 조미료를 좀 많이 넣어요. 그 MSG나 이런 것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우리가 방송에서 막 미원들 때 막 몰래 막 이렇게 넣고 막 뭐 이런 것처럼 난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넣으면 맛있어요. 죄의식을 갖는 것처럼 이거는 좀 약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의 소신은 먹을 거면 병재형 같은 분하고 같이 밥 먹어라. 입이 짧은 사람. 입 짧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저한테 고마워해. 어 이거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 나 배부른데 걱정하지 마. 맞아 맞아. 내가 먹어줄게. 든든해. 예 하면 내가 배도 부르고 정도 더 돈독해지고. 그러니까 음식은 최대한 먹을 거면 입 짧은 사람하고 친구를 좀 맺어라. 아니 파티장도 같이 식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치 제 친구. 아, 엄청 싸워. 엄청 싸워. 친구 아니. 어 막 싸워. 테이블 따로 앉혀야 돼. 친구 아니. 이게 소신이 됐으나? 어 그러면 음식 같이 먹어야 된다. 네,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우리 먹는 사람 표정도 보고 네. 그래야지 더 맛있죠. 본가 가서 어머니는 계속 요리를 더 해주고 싶으니까 안 하고 야 먼저 먹어 하면서 계속 요리를 하잖아요. 그거에 제가 너무 화를 많이. 근데 그게 불효 아닌가요? 그렇게 화내는 게?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빨리 오라고 엄마 하지 말고. 나 오빠. 라고 제가 이렇게 효자 저의 이제 소신입니다. 아이고 효자일세 효자야. 동네에서 유명해.